엄청난 경기였습니다. 목포대학교의 승장 최정훈 코치님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승리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1, 2세트만 해도 경희대학교의 기세에 밀려서 범실도 많아지고 이대로 무너지나 싶었는데 풀세트 접전 끝에 승리를 따냈습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보다 경희대학교 상대를 좀 이렇게 쉽게 경기할 수 있을 거라고 좀 자신감부터 선수들한테 좀 심어졌고요. 그리고 좀 오늘 저희 주전 세터 지금 김상우 세터가 좀 잘 안 돼서 네, 2세트부터 저기 박건희 원래 라이트 공격수인데 네, 토스 연습을 했어요. 그래서 네, 오늘 토스를 좀 잘해줘서 그리고 그 외적인 선수들도 좀 많이 도와줘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제가 1세트 때는 안타깝다 싶을 정도로 집중력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3세트 이후부터는 완전히 다른 팀이 됐습니다. 과연 그 벤치에서 어떤 작전을 요청했길래 이렇게 다른 팀으로 변모할 수가 있었을까요? 저희 그 지도 교수님께서 그 항상 경기를 끝나면 그 영상을 보고 분석을 하게끔 이제 훈련을 이렇게 지도를 해 주셨었는데 경희대학교 경기를 저희가 진짜 한 며칠 한 3-4일 동안 쉬지 않고 계속 영상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 공격수들이 어떻게 때리는 코스나 뭐 저희가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고요. 네. 그대로 좀 선수들이 잘 따라줘서 네.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목포대학교가 3연패에 빠지면서 가장 암초 같은 상대 리그 선두 경희대학교를 만나서 오늘도 쉽지 않았지만 아주 극적인 승리를 따냈습니다. 앞으로 리그 전망이 굉장히 달라질 것 같은데요. 오늘 경기를 이후로 앞으로의 계획이 좀 궁금합니다. 네, 첫 경기보다 지금 점점 매 경기를 하면서 저희 선수들이 많이 좋아지고 있고요. 네, 앞으로 남은 경기는 전부 저희가 다 이겨야 이제 6강에도 오를 수 있고 하니까 네, 지금 똑같이 연습을 많이 해서 분석도 하고 해서 네, 좋은 경기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홈팬들이 아주 열화와 같은 성원을 보내줬습니다. 마지막으로 승리를 하신 소감과 함께 팬 여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목포대학교가 좀 최근 3연패를 해서 좀 이렇게 많이 좀 떨어진 모습이었는데 지금 이제 앞으로 좀 많이 발전되고 있으니까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네, 선수들도 이제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네, 좀 네, 네,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응원해주세요. 네, 오늘 네. 경기 정말 승리 축하드리고요. 네, 앞으로도 감사합니다. 멋진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목포대학교의 최정원 코치 만나봤습니다.